오늘은 블렌더 카메라에 타깃을 만들 거예요. 간단하게 카메라 타깃을 만들면 자유롭게 카메라 무빙이 가능합니다. 전문가 카메라 세팅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블렌더에서 카메라를 처음 보면 카메라를 컨트롤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블렌더 카메라에는 타겟이 없기 때문이에요. 카메라를 다루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N키를 누르고 뷰 락 옵션에서 카메라 투 뷰 옵션을 체크하는 겁니다. 카메라 뷰에서 마우스로 화면을 움직이면 카메라가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방법은 모델링 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화면을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렌더링 하기 편리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카메라 구도를 잡거나 카메라 애니메이션은 어렵습니다. 정교한 카메라 컨트롤을 위해서 타겟이 필요한데요. 카메라 타겟을 만드는 것은 정말 간단합니다. 타겟이 생기게 되면 자유롭게 카메라 무빙이 가능합니다. 카메라 타겟을 설정하기 전에 단축키 N을 누르고 카메라 투 뷰 옵션을 체크 해제합니다. 타겟으로 사용될 MT 오브젝트가 필요한데요. Shift A, MT. MT 오브젝트는 널이나 덤이라고도 합니다. 렌더링 되지 않은 MT 오브젝트는 애니메이션이나 리깅 작업에서 꼭 필요한 녀석들입니다. 우리는 Arrow를 선택합니다. Arrow에는 XYZ 액시스가 표시돼서 타겟으로 사용하기 딱 좋습니다. 사이즈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각각 떨어져 있어요. 카메라와 카메라 타겟을 연결해 볼게요. 카메라를 선택하고 오브젝트 컨스트레인 프로퍼티스, Add Object Constraint, Track 2, Track Axis는 -Z, Up은 Y, Spoid로 타겟으로 사용할 MT 오브젝트를 클릭합니다. 이름을 바꿔줄게요. 카메라 타겟. 설정이 끝났어요. 카메라가 타겟의 파란색 점선으로 연결됐습니다. 카메라를 움직이면 타겟을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타겟을 움직이면 카메라가 타겟을 따라갑니다. 카메라 뷰로 볼게요. 카메라와 타겟을 컨트롤할 때는 4분할 화면이 좋습니다. 탑 뷰, 프론트 뷰, 라이트 뷰에서 카메라와 타겟을 움직이면 됩니다. 입을 클로즈업하는 애니메이션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사용 방법은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타겟을 먼저 위치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움직여주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브젝트를 먼저 정하고 카메라 구도를 잡는 겁니다. 참 쉽죠? 이제 여러분은 자유롭게 카메라와 타겟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카메라 애니메이션의 노하우를 배우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G 빠삐였습니다.